내 누운 줄 아니? 내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?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이곳은 체인점이 없고 자부심이 대단한 부산 맛집. 1991년도부터 약 30년 동안 영업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인기가 부산 현지인들의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입이 미식가이신 소고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방문을 해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후슐랭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부산 현지인 동생이 알려준 오래된 맛집을 찾아와 봤는데요. 한번 와보고 반해버려서 부산에 올 때마다 늘 들르는 코스가 되어버렸어요. 기본차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주문한 메뉴 중 수육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. 가격은 이렇습니다. 이곳의 수육은 삼겹살을 베이스로 한 수육이고요. 기름기가 좀 많은 듯한 수육의 느낌입니다. 느끼함을 잡기 위해 소스를 따로 주시는 듯해요. 보통 동해 쪽은 가자미 식혜를 주시는데 이곳은 무말랭이 무침을 주시더라고요. 맛은 살짝 달달한 느낌의 꼬독한 식감을 가진 무말랭이였습니다. 느끼한 삼겹수육을 잘 감싸하는 맛이더라고요. 솔직히 수육은 조금 고기의 잡내가 느껴졌습니다. 그렇게 심한 잡내는 아니라서 그닥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. 왜 말 못해? 비빔 막국수가 나왔는데요. 오이와 배, 상추, 그리고 계란과 양념장이 들어가 있네요. 비주얼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막국수의 비주얼입니다. 참 먹음직스럽죠? 새콤달콤한 소스의 양념장과 시원한 배와 무의 조합, 아삭한 오이와 상추의 식감이 더욱 막국수의 맛을 배가시킵니다. 제가 시킨 물 막국수가 나왔습니다. 고명은 오이와 배, 무, 계란이 올라가 있고요. 아, 안에 또 양념장이 숨겨져 있었네요. 동작 그만, 밑장 빼기냐? 물막국수는 여름에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철에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.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매콤한 양념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원한 맛과 달큰 새콤함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는 막국수입니다. 메밀면은 보통 강원도 쪽에 전문점이 많은데요. 차가운 기운을 가진 메밀은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산간 지방이 많은 강원도에서 메밀이 잘 자라기 때문에 메밀이 강원도에서 유명한 이유인 듯 합니다. 어?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같이 방문한 두 미식가 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. 비빔 막국수가 그냥 막국수보다 천 원이 더 비싸던데 그 이유는? 진짜 모르겠습니다. 아니라니까! 아니라니까! 올라가자! 그리고 동치미 국물의 기본 베이스가 맛있어서 굳이 식초나 설탕,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더라고요. 보통 냉면집 같은 데 가시면 와사비나 식초를 먼저 넣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육수 맛을 보시고 나중에 넣길 추천드립니다. 안 그러면 와사비나 식초의 강한 맛만 보시고 나오거든요. 기름진 수육과 막국수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. 먹다 보니 조금 아쉬운 건 수육이 예전의 맛과 조금은 달라진 듯해서 제 입맛이 이상해졌나 했는데 다른 분들의 포스팅을 보니까 조금 잡내가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 생각에 막국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이지만 이 집처럼 맛을 기가 막히게 내는 곳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은 프랜차이즈 시대에 자신만의 맛을 고집하는 주문집 막국수나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백촌 막국수 같은 맛집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맛 때문이 아닐까요?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산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은 1월 달에 사전 제작되어진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. 힘든 시기에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반드시 따뜻한 봄은 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